여행을 더욱 의미 있게 여행자를 위한 지식 가이드 21곳 찾기의 김유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 21곳 찾기 함께 여행을 떠나주실 세 분의 동반자를 소개해드리죠.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2주 전부터 한국을 매우 사랑하는 외국인과 함께 떠나는 여행. 맞아요. 네, 저희가 준비를 했잖아요. 네. 네, 이번에는 내륙여행 말고 특별히 섬여행으로 준비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외국인에게 직접 소개를 해주신다면 한국의 어떤 섬 좀 소개를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강화도요. 차로도 차로 잘 갈 수 있는 강화도. 역사의 섬이기도 하고. 네. 예. 저는 거제도요. 거제도요. 요즘 같은 겨울에 가면은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그렇죠. 있고. 아무래도 남쪽이니까. 그렇고요. 또 역사 유적도 또 적지 않은 곳이라서 또 뭐 부산 통영 사이에 있으니까 가는 김에 또 들를 수 있어서 저는 거제도를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섬이 있는 가운데 과연. 우리 21곳 찾기에서 선택한 이번 주 여행지는 어떤 섬일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You must have been in a place so dark You couldn't see the light Reaching for you through the stormy cloud. Here we are gathered in our little hometown. This can't be the way we're meant to draw on the crowd. Oh, why? That's what I keep asking. Was there anything I could have said or done. Oh, and I. 야, 잠깐 둘러봤는데도 네. 오늘의 섬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충남 네. 서쪽에 이렇게 예술 작품 같은 섬이 숨어 있다니. 네. 여전히 무궁무진해요. 네. 우리 대한민국은. 맞아요. 네. 섬의 숫자가 뭐 3,000개가 넘으니까 그거 언제 다 가볼까 그렇죠. 생각을 또 하게 되면은 정말 대단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외연도라고 예.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외연도는 사실 섬 자체가 아름답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외연도를 둘러싸고 있는 섬들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풀샷으로 보면 세트로 보면 굉장히 더 아름다워요. 자, 이렇게 아름답고도 멋진 섬에 여행을 다녀오신 분은 과연 누굴까요? 저희 옆에 앉아계시는데 오늘의 스페셜 가이드 예, 요즘 추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알래스카에서 오신 분입니다. 자, 외국인 가야금 연주자로 잘 알진 조세린 클락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한복을 또 곱게 잘해주셨네요. 너무 좋으세요. 네. 좀 선호하고 얼립니까? 네. 너무 잘 어울리세요. 예. 아, 특히나 그 가야금 연주자로 잘 알려주셨거든요. 네. 예. 네. 느낌이 어떠세요? 외국인이 연주하는 이 가야금. 저는 우선 한국 그 고유의 이렇게 소리를 좋아해 주셔서 그게 우선 너무 감사하고 정말 대단하게 느껴져요. 맞아요.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가야금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제 그 전화 걸었을 때 듣는 소리를 저는 맞아요. 통화 연결음이 네, 통화 연결음이 맞아요. 그 가야금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약간 현대적인 개념으로 그다음에 팝송을 연주하도록 하는데 네. 뭐 그 예전에는 아마 가야금도 좀 많은 분들이 즐겼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 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그 즐거움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여기 계신 조 교수님께서 조세린 교수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면은 또 한국 사람들이 우리 소리가 어땠는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또 고맙고 또 흥미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희가 궁금해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계기로 한국의 가야금을 연주하게 되셨는지요? 네네. 제가 원래 그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외국에서 알기가 힘들어요. 우리 대학교마다 그 일본학, 중국학밖에 없고 일본 콧도 그 가야금하고 비슷한 악기 원래 실악이 네, 그 실라금 네, 네. 실라금으로 시작하고 그 후에 중국에도 똑같은 일로 가서 그 고딩 옛날 대행을 배우고 내 마지막으로 장학금 받고 여기 가야금 모습 때문에 오고 시작했습니다. 그럼 결국 조 교수님은 계속해서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그 현악기를 계속해서 다루신 거네요? 네, 계속 했는데 그 92년에 한국에 와가지고
그 다시 그쪽으로 안 들어가고 한국 쭉 지금까지 아. 한국에서 뭐 가야금 이 소리에 빠져가지고 좀 가야금 하기로 됐습니다. 아 근데 자꾸 이렇게 조 교수님 조 교수님 그러세요. 영어 이름이 조세린인데 마이클 조던한테 마 교수님 하는 거 아 근데 제가 사전에 조사를 했더니 예. 교수님이 한글 이름이 있어요. 뭐요? 한자로 적을 수도 있는. 있는. 그래서 조세린. 맞아요. 한글 이름을 갖고 계세요. 이렇게 여쭤보는 게 좋죠. 어디 조가 하십니까? 알래스카 조씨입니다. 사실은 조씨. 특별한 한자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알래스카 조씨입니다. 최초의 알래스카 조씨. 어쨌든 저희가 3주에 걸쳐서 한국을 살아가는 외국인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 여행 떠나보고 있는데 이제 섬 여행을 다녀오실 거잖아요. 네. 특별히 또 연주자시니까 네. 네,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서 소리와 함께 떠나는 여행. 정말 말 그대로 이 한국의 잃어버린 소리들 혹은 우리가 좀 소홀히 했고 좀 멀리했던 소리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해금 소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그 해금 소리가 진짜 고유 한국의 소리 같고 굉장히 희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많이 들을 수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해금 소리. 네. 해금 소리. 잠깐 좀 소리를 좀 어떻게 해금 소리. 아이고. 그런 걸 왜 시켜요? 얼마나 답답하신가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게 아닌데. 아 죄송합니다. 그래요. 잘했어. 이거까지는 잘했었는데. 혹시 뭐 잊고 있는 우리의 소리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문득 생각을 했더니 우리가 예전에 1200년 전에 바레사신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바레사신이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 가서 그 아마 이제 바레 이민자들이 있었나 봐요. 다듬이돌 소리가 나는 걸 생각이 보고 있어요, 아까. 다듬이돌 소리가 나는 걸 보고 아, 내 고향 사람이 지금 일본에 살고 있구나 이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은 다듬이 소리를 듣지 못하는데 그 소리는 우리였고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는데 그런 것들을 놓친 것들이 다듬이 소리 같은 게 몇 개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옛날 일본으로 갔던 바레사신이나 지금 다듬이 소리를 듣지 못한 우리나 어떻게 보면 소리를 잊고 사는 것들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 사실은 그런 그 일본의 코토 선생님, 제일 유명한 코토 선생님이 인천에 쭉 살았어요. 근데 작곡했더니 곧도 작곡했더니 그 다리미 소리가 예, 양태사 소리라고 해서 예, 네. 그 단어 잘 모르겠지만 이게 그 소리 나온다고 그 한국의 소리라고 그렇죠. 어디 가든지 들 수 있는 소리라고 악기 그 작곡에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소리들고 함께 오늘 찾아보는 시간이 될 텐데 자 가야금 연주자 우리 조세린 씨와 함께 떠나본 외연도로의 섬 여행 자 어떤 모습일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여기 외연도입니다. 오늘 와가지고 보니까 너무 고향 분위기하고 비슷하고 생각해요. 배 모양은 조금씩 들리지만은 우리 갈매기도 많고 생선도 잡고 우리 그런 뭐 어부의 고향입니다. 오늘 외연도를 보고 어디가 예쁜지 어디가 재미있는지 보겠습니다. 외연도 마을 뒤쪽 능선을 따라 상록수림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천연기념물 136호로 외연도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명소로 자리 잡고 있죠. 초록빛이 가득한 외연도 상록수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동백나무길이죠. 여기 보면 동백나무 숲인 것 같아요. 완전 남쪽 끼는 것 같아요. 호주나 뭐 그
일본 뭐 백부이나 뭐 그런 느낌이 한데 새 소리도 엄청 많이 들리죠. 여기서 나무길 만들고 이 숲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너무 분위기 좋아요. 그 녹색 있고 이리 겨울이 가을인가? 가을인데. 외연도 상록수림은 동백나무부터 후박나무 그리고 팽나무까지 다양한 상록수종이 우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서부 도서의 식물군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숲이죠. 규모 17제곱미터 남짓한 마다만 크기의 목조 건물인 이 사당은 기원전 200년 무렵 제나라가 망하고 한나라가 들어서자 500여 군사와 함께 외연도로 온 제나라 전횡 장군을 추모하기 위해 지은 사당입니다. 푸르른 나무와 아름다운 새소리가 어우러져 이곳을 찾아온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맑은 공기와 산들산들 불어오는 바람에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한 폭의 그림 같은 비경이 펼쳐집니다. 아, 여기 보면 노란 배인 것 같아요. 색깔 보니까. 우리 고향보다 바다 좀 넓은 것 같아요. 우리 뭐 앞섬밖에 못 보이는데 안개도 있고 이제 진짜 그 뭐지 외연도 많은 것 같아요. 모습이 마치 노란색을 칠한 커다란 배의 앞머리와 같아 노랑배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외연도 곳곳에는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며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장소를 선사합니다. 외연도에는 보석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명금 해변이죠. 햇볕에 반짝이는 몽돌들이 금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돌의 크기에 따라 해변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돌의 크기가 큰 쪽은 큰 명금, 돌의 크기가 작은 쪽은 작은 명금이라 불립니다. 여러 가지 색으로 이루어진 작은 몽돌이 가득한 작은 연금은 고동과 소라, 해조류 등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큰 연금은 큰 돌에 신기한 모양이 가득해 외연도를 찾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여기 너무 좋아요.
몽돌인가요? 몽돌이 울고 하는 소리가 들으니까 물 안에서 좀 소리가 좋아요. 분위기도 좋고. 귀를 기울여 소리를 들어보면 몽돌과 파도가 만나는 맑은 소리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그대로의 모습을 보존하며 살아가는 외연도 사람들. 그 노력 덕분에 외연도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득 간직하고 있습니다.